루안 레이즈 프로핏 클레임 with SM 파트 1 되겠습니다. 자, 루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레이즈 자 들어올렸다 자 클레임을 자 클레임은 주장이고 레이즈는 들어올리다 아 주장을 제기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주장? 프로핏 클레임 자 프로핏은 이익이 되겠죠. 자 어떤 이익에 관한 어떤 주장을 제기했다. 자 누구한테? 자 with SM 자 SM 엔터테인먼트에게 자. 루한, a former member of the boy group EXO, has raised the issue of profit distribution in a dispute with his talent agency, SM Entertainment, on Wednesday over the exclusive contract he signed with the company. 자, 루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누구냐면 a former member, 자 이전 멤버입니다. 자, of the boy group EXO, 자. 그, 자, 보이그룹 엑소의 이전 멤버였던 루안이, 자, 동격이 되겠죠? 자, has raised, 자,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issue, 자, 그 문제, 뭐, 쟁점들을, 뭐에 대한 문제. profit distribution이니까, 아, 이익 분배에 관한 어떤 이슈를 제기했다. 자, 어디에서? in a dispute, 논쟁에서, 자, 논란에서, 자, 누구와의? with his talent agency, 자, 그의, 아, 그 탤런 에이전시가 소속사가 되겠죠. 자,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와 자, 언제 수요일에 자, 뭐에 관해서 over the exclusive contract니까 contract 뭐 계약입니다. 자, 어떤 계약? exclusive니까 독점 계약입니다. 근데 그 계약이 어떤 계약이다?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또 나왔으니까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사인했다. 자, with the company. 그가 그 회사와 사인을 했었던 그 독점 계약에 관해서 수요일날 SM 엔터테인먼트 즉 그의 소속사였던 SM 엔터테인먼트랑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에서 이익 분배에 관한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자,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he 25-year-old singer's attorney claimed that Luan hasn't been paid properly over the last 2 years. While performing as a member of EXO, also emphasizing that SM Entertainment hasn't disclosed any information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the singer's profit after he signed an exclusive contract with SM. 자, 자 서울 자 중앙지방법원 자 서울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 25살인 그 가수의 변호사가 자, 클레임도 주장했습니다. 자, 대체 이 목적이겠네요. 자, 뭐라고 주장했냐면 Luan hasn't been paid. 자, have been의 PP입니다. 자, 현재 완료의 수동태겠죠. 자, pay는 지불하다. 그런데 be paid니까 지불 받는 겁니다. 즉 돈을 받는 건데 hasn't been paid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properly 적절하게. 자, 뭐에 관해서 over the last 2 years 그러니까 자 지난 2년 동안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그 변호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뭐 하는 동안에 자 while performing 자 공연하는 동안에 뭐로서 as a member로서 EXO에서 EXO의 멤버로서 공연하는 동안에 지난 2년 동안 자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자 문제가 다 끝났는데 ing, 자, 분사 구분 되겠죠. 자, 또한 강조하면서, 자, that, yeah, 라고, 자, SM Entertainment hasn't disclosed. 자, close는 닫는 겁니다. 근데 disclose니까, 닫는 거에 반대말이니까, 이제, 폭로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개하는 겁니다. 자, SM Entertainment가, 자, 공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자, 뭐를 공개하지 않았냐면, 어떠한 정보도, 자, regarding, 뭐, 뭐에 관해서, 자, distribution, 자, 분배에 관해서, 자, 무슨 분배입니까? 자, the singer's profit, 그 가수의 수익의 분배에 관해서 자, 모한 이후에 after he signed an exclusive contract with SM 자, 즉 그 가수가 SM이랑 독점 계약을 독점 계약서에 이제 서명한 이후에 그 가수의 분배에 관해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제 변호사가 주장을 합니다. 그, 다시 마지막 정리해 보면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5살 난 그 가수의 변호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루한이 지난 2년 동안 즉 엑소의 멤버로 활동하던 지난 2년 동안 수익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고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장하는 게 독점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 가수의 이익의 분배에 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The attorney also affirmed that Luan will provide any related evidence necessary to prove his claim. 자, 그리고 변호사는 또한 affirmed, 자, 뭐 확언했습니다. 이제 뭐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자, 뭐라고 단언했냐면 that 이하라고. 자, 루안이 will provide 제공할 거라고. 자, 어떠한 related evidence, 자,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 related 관련 있는 증거 또 제공할 거라고. 자, 근데 그 증거가 어떤 증거죠? necessary 필수적인 뭐 하기 위해서 to prove 증명하기 위해서죠. 자, 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증거 관련 증거를 그렇게 제공할 거라고 루안이 그렇게 변호사가 또한 이렇게 확언을 했습니다. 자, Luan who filed a lawsuit against his talent agency to nullify his exclusive contract in October is scheduled to undergo the second hearing on September 18th. 자, 그리고 루안은 자, 그리고 who filed 자, 파일 이제 소를 제기하다는 뜻입니다. 자, 로스 이제 법률 소송입니다. 자, 뭐에 누구에 대해서 그의 소속사. 그의 소속사에 대항해서 법적인 소송을 제기했던 그 루안은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 nullify 무효화 하기 위해서 뭐를 그의 독점 계약을 자, 10월 달에 자, 자, 10월 달에 자, 그의 독점 계약을 무효화 하기 위해서 그의 소속사에 대항해서 법률 소송을 제기했었던 루안은 자, 여기까지 다 주어졌습니다. 자, is scheduled 자, 예정되어 있습니다. to undergo 자, undergo 겪는다는 뜻입니다. 자, experience의 뜻인데 자, 겪을 예정이다. 자, 뭐를 겪을 예정이냐면 the second hearing 자, 두 번째 공판이 되겠습니다. 이제 판사님 앞에 가서 이제 이렇게 판결 내용도 듣고 자기 얘기도 하는 이제 hearing이 이제 명사로 쓰면 뭐 공판 혹은 뭐 청문회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언제 September 18th니까 자, 9월 18일에 자, 그래서 뭐 한 번 더 정리하면 이미 10월 달에 독점 계약을 무효화 하기 위해서 소속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었던 루안이 이번 9월 18일에 두 번째 공판을 겪을 예정입니다.